자, 16번의 D번 보자. 어떤 책이든, any는 여기서는 all의 의미야. all의 의미. 그래서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라는 뜻이 됐죠. 뭐뭐든지 간에. 그쵸? 양보로 쓰이는 거죠. 이렇게 해석될 때를 양보라고 하는데. 자, 요거 했습니다. will do. 우리가 1강에서 했어요. 자동사 할 때. 두가 일형식으로 쓰이면 will과 잘 결합한다. 좋다라는 뜻이죠. 충분하다. 괜찮다. 좋다. 그렇죠? 두가 일형식으로 쓰이면 will과 잘 결합합니다. 해석은 좋다. 문장이 끝났네요. 형광펜치랍니다. provided. 한번더 얘기합니다. 여기 왜 will을 썼고 여기에 왜 is를 썼는지는 17번 시간 조건 부사절을 설명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provided 형광펜칠 하세요. if 대용 어구라고 쓰세요. if 대신 쓸수 있는 겁니다. provided that 이렇게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providing that 다 if의 의미야. suppose 가정해 보자잖아. 그죠? 대비아를 가정해 보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예를 드는 거죠. 이때 suppose에 D 붙이면 절대 안 돼요. suppose야. so supposing. 그리고 on. 더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condition that. 여기까지, 이렇게. on condition that. 또는 on the condition that. supposing that. suppose that.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생략 가능. 생략 가능하다면 생략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얘랑 같은 말 뭐야? if죠. 만약 그게 그 책이 재밌기만 하다면 어떤 책이든 괜찮다. 됐습니까? 그래서 if 대용어구 꼭 기억을 하고요. any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any는 제가 중학교 때 배울 때는 긍정, 의문문일 때는 any, 긍정문일 때는 some, 권유를 나타낼 때는 some, 그렇게 배웠는데요. 자, 우리 any와 some을 해봅시다.